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당을 오가는 발걸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교우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잊어버리고 세상에 이끌려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 뜻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의 어려움과 필요를 외면하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만을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던 온갖 우상을 묻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병들고 아픈 우리의 교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간 다치신 김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속히 강건케 해 주옵소서.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가 사는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경동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경동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지방의 일터에서 군복무와 생업으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교우들을 섬기기 위해 날마다의 삶을 드리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관리집사님과 사무실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섬기는 헌신이 기쁨이 되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경원 집사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곽인선 집사님 고백과 간구의 기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암은 이레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2장은 16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구스 여인, 성경에서 구스는 대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칭합니다. 이 구스 여인과 이 모세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이런 잘못 때문에 미리암이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이냐,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이 중재를 하였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뒤로 미리암은 용서받고 또 치료받고 이래만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뭐 내용이 짧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하고요. 아무래도 민수기 12장 저희들이 말씀 나눌 때에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미리암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징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는 생각보다 이 미리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미리암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신앙의 역사에서 이 미리암은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도 보면 일어났던 사건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이 단편적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구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편적인 말씀들을 좀 종합해 보면 넌지시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출애굽 공동체에서 이 미리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미리암은 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죠. 이집트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기하면서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신생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강물에 흘려 보내는데 이때 이 아이를 끝까지 쫓아가서 이집트 바로의 딸이 기르려고 할 때 그 아이에게 유모를 소개해주고 또 나중에 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어린 미리암이 이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어릴 적부터 좀 당돌하고 영민하고 능동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었고 그런 성격과 노력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리암의 역할은 출애굽 구원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 사건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이 미리암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 속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 사건의 매우 핵심적인 의미가 이 미리암의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들고 노래하고 이제 찬양하려고 할 때 여인들이 이 미리암을 모두 따라 나와서 함께 소구 들고 춤을 추었다. 이런 내용이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략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한마디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짧은 노래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미리암이 소구를 들었을 때 모든 여인들이 이 미리암을 따라
나서면서 함께 춤추고 축하했다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미리암이 이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를 만큼 좋은 평판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리암이 불렀던 짧은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마을에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군인들을 환영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 11장에 입다의 딸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상 18장에서도 보면 전쟁에서 이 사울왕과 다윗이 승리를 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이 사울왕과 이 다윗, 그 당시에는 젊은 다윗이죠. 이렇게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즉 입다의 딸이나 사울왕과 다윗을 향해서 불렀던 이런 환영, 찬송,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모두 전쟁에서 크게 기여한 왕이나 장수들을 향한 칭송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을 향한 업적, 이것을 기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리암의 노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리암이 가지고 있던 독특성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의 노래는 어디에서 주로 불리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미리암의 노래를 찬송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미리암은 이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고 또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그렇게 회상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민수기 12장에서는 이 모세에게 대항하다 벌을 받은 여인으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만 사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언자입니다. 미리암은 예언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제가 미리암을 소개하는 장면을 읽어드리면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암은 예언자였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여성에게 예언자라는 칭호를 붙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드보라, 훌다, 그리고 이사야의 부인, 그리고 노아다, 이렇게 한 다섯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미리암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했던 여성 예언자들이었고 또 평소에는 예배와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여성 예언자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리암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마치 세트처럼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족보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 미가서 6장 4절인데요.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의 기원이 되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이렇게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의 주역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회상하면 모세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이 제사장 그룹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아론이 언급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기원전 8세기에 이 미가 예언자 시대 때 이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미리암의 비중이 컸고 또 역사적인 평가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민수기 12장은 이러한 미리암에 대한 배경 속에서 그 인물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이 미리암의 행동은 오늘 보시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단순히 모세의 누이였기 때문에 모세의 결혼을 비판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고 또 반대로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 12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암이 저질렀던 실수도 있고 또 하지만 반대로 미리암이 여성으로서 받았던 차별도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가르침을 또한 오늘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했을 때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들으셨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다툼은 단순히 이들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모세를 향한 공격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기도 하고 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우리가 가정 생활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매와 형제가 집안에서 심하게 싸우면 이건 당연히 그 가정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갈등을 겪고 다투면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니까 하나님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오늘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에서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중에는 이 요즘 시대 시선으로 보면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 같은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은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였죠. 오늘 12장에서 다시 결혼한 여인을 구스 여인 이렇게 칭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스라는 말은 에티오피아 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주목할 것은 이것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피부 색깔이 검다, 이런 뜻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말은 피부 색깔이 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향해서 왜 에티오피아 여인을 맞이했느냐? 왜 에티오피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면 왜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을 아내로 삼았느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12장 10절 보시죠. 10절 보시면 미리암이 벌을 받아서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데 그 증상이 무엇이었느냐? 미리암의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오늘 12장 말씀에는 피부가 검은 여인이라고 조롱했더니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벌로 돌아왔다, 이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결혼에 대한 지적은 잘못은 아니지만 미리암이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악의적인 비방이 될 때에는 그 조롱과 비난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은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12장에 담겨있는 당시 미리암을 향한 여성 차별적인 시선과 평가를 발견하고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방하는데 이 흥미로운 것은 비방한 사람은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비방하였다는 히브리어 동사의 주어를 보면 이게 여성 단수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비방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비방했는데 그게 누구냐?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은 미리암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비판은 미리암이 주도했고 2절을 보시면 모세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도전은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 이하에서 벌을 받은 것은 누구인가?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리암만 벌을 받습니다. 옳은 소리를 할 때는 아론이 뒤로 빠지고 잘못을 저지를 때는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했는데 결과적으로 처벌의 고통은 미리암 혼자 짊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아론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뭐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모세의 결혼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었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혹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편집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함께 엮은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오늘 12장 강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리암이라는 인물이 가진 비중에 비해서 분명히 성경은 미리암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암이 활동하던 시대나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시대나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헌신과 능력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여성은 축소되고 남성은 더 강조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자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행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보시면요, 이 주요 교단들 중에서 여전히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거부하는 교단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월등한 실력을 드러낸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시 같은 자격시험에서도 요즘 여성들이 더 두각을 드러낸다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만 나오면 직장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이러한 여성들의 어려움들은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나 이 우울증과 같은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저희들이 개선하고 또 바꿔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성별이나 나이, 학력, 사회적인 지위 이것에 따라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차별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미리암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의 리더십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1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 공동체를 혼자 이끄는 것을 좋아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오히려 모세가 자기 혼자 이 백성을 책임지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를 세우셔서 모세를 도와주십니다. 게다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진 안에 머물고 있었던 멜닷과 에닷에게도 임했을 때 여호수아가 달려와서 모세에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대단한 권위인데 이렇게 아무에게나 영이 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고 또 충고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장 29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지금 질투하고 있느냐? 나는 오히려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고 이 대목만 보더라도 모세는 결코 지도자로서 그 모든 권위를 혼자 독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함께 능력을 발휘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나만 해야 하고 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협력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해와 용서와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왜 그렇게 결혼하냐고 항의했고 이어서 그 권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미리암이 벌을 받는데 그 병이 좀 낫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비판받던 모세였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모세가 오늘 12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요,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비판을 받을 때 능동적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전을 받을 때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거나 반박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13절에서 미리암이 병에 걸렸을 때 미리암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세의 12장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때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괴롭히던 백성들이 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벌을 받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원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자신을 향한 공격과 비방에도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변명하고 반격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8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변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 그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아론이 하는 말 중에 번역이 안 돼 있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지금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히브리어로 아도니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가 무슨 뜻이냐? 나의 주여 이런 뜻입니다. 아론이 미리암이 병에 걸린 것을 보자 겁을 내면서 자신이 모세에게 했던 일을 뉘우치면서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모세의 인내, 하나님의 개입, 아론의 뉘우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갈등이 생길 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견딜 때 내가 굳이 해명하고 내가 굳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공동체가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참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주는 좀 아름다운 모습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미리암이 벌을 받고 피부병에 걸렸을 때 미리암은 진 바깥으로 격리되었다가 7일 만에 병이 났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미리암이 그렇게 진 바깥에 갇혀있는 동안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비로소 미리암이 진 안으로 돌아온 다음에야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행진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진작 용서하셨지만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미리암이 진 바깥에 갇혀있는 7일 동안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간은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침묵 가운데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미리암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가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왔고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도 되돌아보면서 미리암을 기다렸고 미리암이 돌아왔을 때 모두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 출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신앙,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내 부족함으로 여기면서 서로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서로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진할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리암을 묵묵히 기다리던 우리 출애굽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